안녕하세요. 회상부터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항시 강조하는 게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즉 이렇게 6년, 7년 공부하고도 기본적인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 문장 간단하게요. 이거 17문장 써놨네요. 이거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친구들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존재할지라도 저는 적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약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요. 자, 오늘도 제가 상담한 학생이 있는데 건하고 윤이라는 친구예요. 5학년, 6학년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라는 친구는 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7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 장담합니다. 해석 못 합니다. 이거 못 한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오잖아요. 우리 5, 6학년 친구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7번까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못 해요. 8번 이하로 당연히 못 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해석 문장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없다. 그 이유는 뭐다?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맨날 문법 공부 이런 거 하지 마라. 영어 절대 해석 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 영상으로 제가 이걸 녹음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학년 이름이 뭐예요? 6학년 친구? 정건이. 정건. 동생은? 정윤이요. 외자야? 네. 건이하고 선생님도 정씨야, 정씨. 건이부터 해볼까? 건이 6학년이다 볼지. 건이야, 읽어봐. 지금 제가 우리 6학년 건이한테 이 문장을 지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읽습니다. 3번 읽네요. My teacher 3번. next to me helped my best friend to solve the problem.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is very interesting. 자, 어때요? 우리 6학년 건이라는 친구가 이거 잘 읽었잖아요. 단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제가 모를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친구가 모를 것 같은 거 이거요. 옆에 적어놨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에? 이거 모르면 이거 보고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친구들이 그럼 이거 해석한다 안 한다? 한번 볼까요? 해석하는지 못하는지? To be an English teacher is very difficult. 엄청 잘 읽는다. 어? 얘 영어 공부 얼마나 쉽게 하셨어요, 어머님? 7살 때도 꾸준히 7살 때부터 시켰어요? 시켰다고 어머님 말씀하셨죠? 엄청 잘 읽는다. 그냥 잘 읽었어. 그죠? 그냥 근데 봐봐요. 어머니 내가 이 테스트 용지 1번부터 7번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이 단어 모르는 거 있어? To be 이거 모르겠어? 이건 단어가 아니지. 그죠? To be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이가 지금 궁금한 게 7살 때부터 공부를 하고 꾸준히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처음 본 거야. 이거 to be. 이 to be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처음 본 거라니까요. 근데 이 to be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것을 못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거든. 나는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요. 이 문장 1번도 여러분 봐보세요. I found the room dirty. 엄청나게 쉬운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이들이 이것을 못한다는 걸. The man with two books. 이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아주 쉬운 문장인데 못한다니까요. 그게 제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뭘 잘할까? 뭘 못할까? 그 관심이 제가 이 책을 만들게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된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 다 알겠어? 그냥 이거 내가 선생님 니한테 해석을 시켜볼 거야. 근데 이거 못해. 어머니 내가 왜 아이들한테 이걸 못하냐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건의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이 이걸 갑자기 하다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왜 울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만 주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 잘 읽잖아요. 그다음에 단어도 잘 알고 그러는데 막상 하려고 하는데 또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소름이 있는 거 드나봐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걸 시켰을 때 몇몇 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울지? 내가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울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내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 왜? 지 나름대로 7살 때부터 뭐 과외도 받고 뭐 유명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아니 생전 어?
왜저 처음 보는 늙은 아저씨가 와갖고 테스트한지 이렇게 딱 내밀고 야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내가 네 이거 100% 해석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했거든? 근데 내가 진짜 설마 못할까? 라고 딱 했는데 진짜 못해. 아 그러니까 애들이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니 난 지금까지 영어공부를 대체 누구랑 대체 뭘 했던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울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희야 이거 못해. 네가 그리고 어머니 진짜로 건희가 이거 일본 개를 정확하게 해석할 확률이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뭐 과외를 하고 뭘 하고 뭐 했다고 한 또 공부를 좀 했다고 했지만 해석을 하는 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건희야 이거 해석을 못해도 니만 못한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알겠지? 자 일본부터 해석할 거야. 시작. 나는 그럼 그 더러운 방을 찾았다. 틀렸어. 더러운 방은 a dirty room 이래야 돼. 나는 찾았습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걸 이래야 돼. 지금 건희가 지금 1번 문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의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거 해석이요. 나는 이게요. 나는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저는 직독직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나는 발견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걸.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그 직독직해의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발견했다. 그 더러운 방을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건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발견했다. 그 더러운 방을. 정확한 해석은 나는 발견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려워. 이거 단어가 쉽지만 어려운 것만 뽑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2번 해석. 2번 해석. 어려운 걸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나는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에 강의하시는 영어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것도 없죠. 세상에 아니 학원을 4년, 5년 다니고 중학생들도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가 많다니까요. 근데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그 아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저는 100%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하게끔 만든다니까요. 100% 비록 그 학생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만큼 해석은 쉬워요. 오직 있으면 제가 장담하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저랑 2년 공부하면 중학교째, 고등학교째 읽는다고? 제가 문법은 100% 장담을 못합니다. 왜? 문법 어렵거든요. 그러나 해석은 제가 100% 장담을 드려요. 왜? 해석 쉬우니까요. 자, 우리 지금 2번 우리 건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나의 지금 기본적인 비동사가 나의 아빠 근데 우리 건희가 멍청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건희가 멍청해서 아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뭐 머리가 똑똑하다 나는 뭐 영재 나왔습니다 못한다니까요. 보통의 아이들이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건희는 똑똑한 편이에요. 왜 똑똑하냐고 내가 느끼냐면 이걸 건희한테 읽어보라고 했을 때 건희가 아주 잘 읽잖아요. 이 일반 우리 아이한테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런 학생들은 이걸 잘 읽지 못합니다. 공부를 못했다 그런 걸 못 읽는다니까요. 근데 건희는 머리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읽는 거예요. 건희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이거 해석할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할 것 같아요? 6학년이다. 중학교 1, 2학년이다. 해서 정확하게 할 것 같아요? 좀 약간 내려올까요? 이게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뭐 의문사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그 다음 what do you make? 이거 구별해서 해석할 것 같아요? 100% 못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서 1번부터 17번까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초등학생이 존재한다면 제가 100만 원 드린다니까요? 제 집도 드릴 수가 있어요. 집. 근데 제가 집이 없어요. 그래, 집은 못 드리겠네. 하지만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드린다니까요? 아빠의 두 책이랑 있었다? 아, 있는다. 뭔 소리지? 자, 2번 틀렸어. 3번. 간호사는 그가 반대를 키우고 있는지 몰랐다. C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잖아. 나의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이 상담을 하는 도중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 원래 이제 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제 옆에 지인이나 아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도 이렇게 기침을 하더라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오 잘했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베스트 프렌드의 문제를 문제 푸는 걸 도와주셨다. 비슷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이거야. 나의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도와주었다. 나의 베프가 푸는 것을 그 문제를 해. 이 문장도 여러분 5형식입니다. 5형식.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금 이 문장이거든요. 지금 제 책에 지금 이 5형식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요. 문장이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이 꽤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저기 5형식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2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인가 한번 세볼게요. 25페이지, 26, 27, 28,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31. 그럼 총 몇 페이지냐면 이게 7페이지예요. 7페이지인데 이 7페이지의 문장을 여러분 꾸준히 해석을 시켜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쉬워요. 저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들이 이걸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켜요. 꾸준히 3일, 5일, 일주일. 그러면 이 문장이 뒤에 한 달 후에도 이 문장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그 책의 구성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해석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하면서 반은 말로도 하고 반은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충분히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자꾸 야 이거 해석 어려운데 이거 을룰로 해석하면 안 돼.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아이들한테 꾸준히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뭐 시키고 있어요? 뒤에 동사 나온다. 스터디 나오면 된다. 투부정사 와야 된다. 스터딩 나와야 된다.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연습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 건이 봐요. 7살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이거 해석 못하잖아요. 근데 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해석을 왜 할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시킨다. 다른 선생님들은 시키지 않는다. 딱 그 차이예요. 자, 5번.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틀렸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어야. Open the door 해서 어떻게 하죠? Open the door? 문 열어라. 그럼 배워라 해야 돼. 배워라 영어를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6번은 좀 쉬울 수 있어.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건 매우 흥미로워. 오, 잘했네. 왜 잘한 줄 알아? 그러나? 6번 왜 네가 잘했을까?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6번의 문장의 유형을 네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야. 자, 7번 딱 하나하고 맞출 거야. 근데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그니 네가 아까 투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네가 지금 물어봤잖아. 그러지? 그래서 못 할 거야. 관계대명사 같은 거 배워봤어? 이런 거? 이렇게 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우리 건이한테 지금 시킨 게 5번, 6번, 7번인데 여러분 6번이라는 문장을 보통의 아이들이 가장 잘해요. 왜 그러냐고요? 가장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또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근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을 제가 이렇게 한번 끌어보도록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아까 건이가 이 기본적인 이 문장을 해석을 못했죠. Learn English.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이렇게. 뭐 왜 못한다? 왜? 응? 건이처럼 똑똑한 애가 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도 기본적인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할까요? 지금 해놨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돈트나 네버로 시작하는 명령문, 응? 부정 명령문. 이거 우리 친구들은 3학년이든 4학년 다 한다니까요. 왜? 제가 시키잖아. 이렇게 문장이 또 몇 개야? 봐봐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고 study, don't study, be kind, have, see, don't watch. 아까 했던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문장을 갖고 또 명령문을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40페이지, 1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요. 금방 있던 우리 건이가 물어봤잖아. 이 문장 투비로 시작하면 해서 건이가 7살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걸 처음 본 거야. 어? 처음 본 거야. 여러 번 봤겠죠. 근데 어때요? 이걸 여러분? 강조를 안 해. 강조를 하니까 일반 학생들은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제가 쓰는 이 구문독해책을 한번 이렇게 쫙 봐볼게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거, ing로 시작하는 거, 투비로 시작하는 거. 이거 적어놨잖아요. 투비나 빙으로 시작하면 해석이 뭐뭐 되는 것은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일반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한다. 이 문장을 해석을 아주 잘한다. 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투비나 빙 이 문장을 해석을 때요 잘 못한다니까 이렇게 빙으로 시작하는 문장 투비 아니시도 왜? 연습을 안 시키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연습을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양심상 제가 가르치면 이렇게 해봐 가르치는 학생들 딱 보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아이가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저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든 거예요. 봐보세요. 자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투부정사, 비잉, 투부정사, 동사원형, 네버로 시작하는 이거 연습을 어떻게 해요? 3페이지부터 꾸준히 4페이지로 꾸준히 5페이지 문장이 지금 13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문장으로 가정하고 이게 6페이지면 60문장이단 말이에요. 60문장이 이렇게 꾸준히
이걸 시켜야지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든지 한다고. 왜? 쉬우니까. 엄청 쉬워요, 진짜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근이 못 하잖아. 왜? 일반 선생님들 안 시키니까. 안 시키니까 못 한다니까요. 시키면 누구든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겠지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이렇게 7살 때부터 이렇게 건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배워왔지만 어머니도 보시다시피 계속 못 하잖아요. 단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학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 문장 해석하는 친구들, 초등학생, 물론 중학교 1학년도 못 해요. 못 해요. 제가 압니다. 제가 여담을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 5년 전에 학원을 시작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학원을 인수했는데, 그중에 그 중3짜리 애들이 8명, 아, 4명, 총 8명을 인수했는데, 중3짜들이, 중3학년 학생들이 8명이 있었어요. 아, 4명이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반에서 한 2등 정도? 이게 전교에서 한 18등 정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걸 시켜봤다니까요. 이걸. 특히 이게 의문사, 이거, 그 다음에 분사, 이거. 이 스터딩 잉글리시 분사입니다. 이거 동사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해석하는 친구. 아, 전교에서 20등 정도 하는 애가 그것도 중3이 이거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더라도 막연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 방법이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고. 문법 공부 시키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해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 공부를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일반 부모님들이 그러면 해석 공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대체 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 구문독해 책 이거 사가지고 이거 연습시켜요. 두 달이면 이거 끝나요. 초등학생 3, 4학년, 아, 뭐, 많이 길면 한 3개월, 4개월. 그냥 꾸준히 시킵니다. 이거 시키면 돼요. 이거요. 무조건. 다음에 이제 제가 책 선전은 다음에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문법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의 구조를 해석을 할수 있게끔, 문법 강조하지 않고 해석을 할수 있게끔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책 읽으면 중3 교과서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